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영역 대표 강사 이다수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한국사 시험 잘 치르셨나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 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한국사 총평 그리고 출제 경향 난이도를 살펴보면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어려웠어요. 체감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왜냐면 문항별 출제 비율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반적으로 예전까지만 해도 전근대에서 10문항, 근현대에서 10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면 문항 출제 비율 자체가 변화하게 되면서 전근대에서 30%, 6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근현대사에서 14문항, 70%의 이 비중으로 근현대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공부를 해 나갈 때 근현대사 문항 중심으로 여러분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높아서 정밀학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문제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전근대사랑 다르게 시간적인 범위 자체가 넓지 않죠. 전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구석기부터 조선시대 때까지 정말 엄청 유구한 역사를 다루지만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출제되는 연도 자체가 한약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촘촘하게 연도를 정밀하게 봐야 되는 내용들이 주요하게 출제가 될 거예요. 전근대사가 비중은 줄기는 했지만 정치사 중심으로 큰 흐름을 학습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 문항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더니 무려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1, 2, 3위에 대한 문항이 모두 다 전근대사의 전반적인 흐름만 파악하더라도 풀수 있는 문항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흐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 파악해 보면 되고 요두 개의 문항은 근현대사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근현대사는 계속해서 문항의 출제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조밀하게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 완성 강의에서 기본적인 개념, 역사적인 흐름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면서 기출에 자주 출제되는 주제,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항 유형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야 할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 개념 완성 강좌 있죠? 한국사 개념 완성 강좌. 한국사 개념 완성 강좌를 정말 완벽하게 씹어 먹듯이 이 개념 학습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한국사 내신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내신 시험에서 이 변별도를 가르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문제풀이 강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문제를 두고서 문제를 풀어보는 강좌가 아니라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문항 유형을 세분화해서 그 문항에서 출제될 수 있는 자료를 전체를 다 정리하고 선택지도 뭐 1번부터 5번까지는 게 아니라 1번부터 10번까지 이 주제와 이 유형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다뤄보는 강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다지도 확실한 한국사 내신 완성 개념의 내용들을 완벽하게 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풀이까지 대비를 해보면 이렇게 내신을 준비하면 수능 따로 준비하지 않고 수능까지 다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은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